앉으시죠. 네. 아이고, 고생이 많으십니다. 엊그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괜찮으셨어요? 네. 그래서 어제는 뭐가 거의 하루 종일 잔 것 같아요. 네. 네. 거기서 대기 시간도 많고 그러셔서 네,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참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, 다들 너무 기뻐하고 네, 다 정말 감격스럽다는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. 네. 이제 뭐 참 뭐 어쩌면 정권이 무리한 행위를 한 것인데 이 무리한 행위 미정 실패 이런 것들이 참 이런다고 감추어지겠나 싶긴 한데요. 뭐 법원이 그래도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정말 헌법 정신에 맞게 잘해줘서 다행이죠. 뭐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한 데다가 유능해 보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오로지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, 다 미운 사람 다 죽여 없애고 그게 이 민주사회에서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? 헛된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걸 이번 강서 선거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국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네. 앞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고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내년 총선이야 당연히 이제 정권의 성과 또는 뭐 결과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번 강서선거가 그 전초전 같은 것이어서 네.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이나 이 국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 내지 못했다라는 점 경고하고 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의 삶이나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지요. 어쨌든 우리 총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당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. 우리 전국에 계신 당원들 또 지지자분들 강서선거에 관심 가지고 먼 남의 동네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된 운명과 관계된 일이라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전 당원 동원 체제 네. 예, 이런 거 꼭 좀 만들어서 실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각 지역별로 지역위원회 하나씩 나서서 맡아준다든지 등등의 네. 방법을 네. 좀 잘 찾아주시면 좋겠어요. 네.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, 오늘 아침 9시에 네. 이제 화곡역 앞에서 오늘 이제 선거 출정식을 함께 했습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또 주변 인근 지역에 많은 국회의원들도 같이 왔고요. 또 강서에 많은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네. 힘차게 오늘 출정식을 했고요. 저도 조금 전에 유튜브로 봤습니다. 네, 네. 아, 네. 네. 저도 관장이 관심이 네. 현지 분위기는 그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좀 높고요. 네. 또 그리고 어제 대표님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된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또 특히나 진기현 후보가
참 잘한다. 아, 그래요? 네, 이러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인지도가 약했지만,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확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들이어서 이번은 어쨌든 반드시 우리가 꼭 승리하자. 그래서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는 데서 이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네. 네,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겠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 당의 총력 체제를 통해서 네.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그렇게 선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잘 될 것 같다가도 방심한다든지 또는 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죠.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네.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 발표되는 거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네. 어쨌든 한 표 부족하다, 세 표 부족하다 이 생각 가지고 정말 시간 잘 쪼개서 한 시도 낭비함이 없이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진교원 후보한테 전화로 네. 말씀드렸는데 예. 우리 당도 똑같은 생각으로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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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가 좀 합리적으로 흘러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요. 네. 이게 죽여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정치와 전쟁을 구별을 못해서 제거하지 않고도 같이 공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? 굳이 우리가 뭐 포용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,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들을 그 인정하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인데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격렬하게 부딪히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국가 역량,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 자기들 정치 집단의 이익 때문에 남용을 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정말 이럴 때 수출 기업 하나라도 챙기고 뭐 우리 부총장님도 단체장에 부셔서 알지만 이 행정 정책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공무원들한테 반영이 되고 그렇죠. 그게 세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. 생각 자체만으로도 네. 정말 누가 하나 뒷골목에서 밥 굶는 사람은 없나 빚 갚느라고 고생하느라고 정말 딴 생각하는 사람 없나 이런 거 지켜보는 것만 해도 관심 갖는 것만 해도 그런 거 막을 수가 있어요. 대체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네.